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시겠어요? 오늘은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끼실 수 있겠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죄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마음. 어떤 권세 아래에서 놓여서 종살이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 시편 107편의 말씀은 몇 가지 단락으로 끊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하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이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1절에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에는 많은 곳에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왜 그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신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건져내시고 동서남북 각 사방에서 모으셨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다고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것을 다 내어 쫓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 반드시 내어 쫓으라. 그걸 내어 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연합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함께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지도 말라고 말했는데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 결국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 한 일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데려다 놓고 또 유다는 바벨론으로 아예 끌고 가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갖다 놓게 되었어요.
다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같은 그 종살이를 또 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반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 속성들을 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시 세상의 영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의 고백은 믿음에서 떨어졌던 자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이 행한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가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공고하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공고함이 어떤 공고함이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있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공고함 있고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광야 사막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내 안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와 같이 광야와 사막의 길에 방황하는 것 같은 심령이 되어지느냐. 뭔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만족하지 않은, 가람을 느끼는, 이와 같은 것을 느끼는 건내 안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자가 그 찬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그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쉴수 있는 내 성읍, 그 예루살렘 성읍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거할 예수님 집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주리고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피곤해요. 내 영혼이 힘이 없고 내 영혼이 피곤해요. 내 영혼이 눌려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이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운이 없어요. 한없이 기운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면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요. 피곤하면 기운이 없어지거든요. 육체가 피곤하면 기운이 없어진 것은 영이 피곤하면 눌려서 그냥 기운이 없어요. 뭔가가 이렇게 눌려있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와요. 생동하는 생기가 없어지고 무기력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온전히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왠지 쓸쓸하고 외롭고 그냥 하기 싫어져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져.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증세가. 근데 이 증세가 왜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 안에 이미 내가 뭔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상태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무기력증이 있다면, 또는 나태함이 있다면 그냥 눕고만 씻고
그냥 자고만 싶고 뭔가 일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 그리고 어둠의 영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내게 찾아오니까 그냥 다 시들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막 예수 만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막 좋다 그러면, 에이, 그래, 나도 옛날엔 그랬어.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고 생동감이나 생기는 당연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상태가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을 주로 믿는다고 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 때문에 벌써 어둠이 치고 들어와서 그 어떤 낙심과 또는 어떤 무기력증과 나태함과 아니면은 그냥 의기소침, 그리고 뭔가 다 부정적인 생각, 다 자신이 없고 뭔가 하나도 안될것 같고, 그리고 회의가 와서 내 인생이 다 그냥 시들해. 여러분, 이런 상태가 지금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의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주님이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일은 전부가 다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쉼이 없지만, 그냥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분이 짊어진 그 길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길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는 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여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외치라고. 근데 기뻐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며 찬양하라고. 뭐라고?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때 주님이 그냥 내가 뭔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들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봐도 주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운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2절로 3절에 그들을 모으시되 속량한 자들을 모으시되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은다고 한것이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었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울며 돌아오는데 왜 울며 돌아와요? 너무 기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세운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운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 근본, 그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본, 생명의 근본,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으로 아들로 오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가 되어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켜 주시는 것은 곧 우리의 회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거야. 비록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고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신다라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고 그가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죽이기 위해서 두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을 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말씀. 자,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레아는 사랑을 입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라헬은 그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태어나기 전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사랑을 입지 못한 레아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먼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벨론에 끌려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아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유다도 주님이 반드시 건져내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 훗날에 낳은 것이 요셉이고, 그 요셉에게서부터 에브라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에브라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대표가 되어지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왔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도 또한 죄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중에 오셨고, 그리고 이와 같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 통곡하는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게끔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계속해서 그 16절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이 멈추어라 라는 말을 해요. 그 울음소리를 멈추라라는 거예요. 그 애곡하는 소리를 멈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적의 땅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바로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갖고 있는 그 정욕과 육체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 같이 또 우리도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대적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돌아오려면 반드시 피값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싹스를 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부터 돌아올 때 그들이 즐거워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서 오면서 즐거이 찬양하도록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어졌을 때그 대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말씀을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의 종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이유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1절에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어떻게 해서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60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 이 에레미야 말씀을 봐도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느냐 하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진멸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화친하기를 기뻐하도록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아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나오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어질 때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11절 말씀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에요.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열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은 어떤 성문이에요? 이 성문이 어떤 성문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계시록 21장입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성문은 왜 닫히지 아니하고 왜 주야로 열려 있으면서 사람들이 글로 들어오는가를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빛이 되시고 그 슬픔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해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성문은 닫히지 아니하는 항상 영광의 빛이 있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성문은 항상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아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원해서 빛을 추구해서 나올 때 빛이 있는 자를 향해서 나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게 나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화친하자고 하는 이유. 그래서 너를 섬기고 너를 기뻐하게끔 주님이 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를 돌아본다면 내가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면 비록 내가 혹 하나님을 온전한 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이 그렇게 됐어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내 안에서 주님, 나의 주님은 그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사에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회개하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그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부족한 모습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낙심이 됐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무기력감이 왔어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뭔가 소외된 느낌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럴 때 저는 전에 그 찬양을 부르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찬양을 부르나?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찬양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찬양이 아닌 것 같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믿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내 심령이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순간순간 또는 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져서 온전히 그분만 주로 섬기고 그분 때문에 내 심령은 기뻐하고 천국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늘 기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인가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둠의 영이 내게 들어오도록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주님이 이제 훗날에 세우실 그새 예루살렘 성전, 그 성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해나 그 달의 빛이 필요 없이 늘 영광의 빛이 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로서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오고 눈물을 멈추고, 아멘? 눈물이 멈춰져야 한다는 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심령 안에는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가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찬란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오게끔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성문이 닫히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오라.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정말 그렇게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으로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들으실 때 그 바라바까지도 용납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바로 열린 성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찬란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온유함과 겸손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린 성전이에요. 영광의 빛이 찬란하니까. 그 속량함을 받고 그 구속함을 받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를 주께서 동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읍입니다. 다른 성읍은 없어요. 오직 피 바른 집, 그 성읍만이 우리가 거할 성읍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가져야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요. 그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 이사야서 64장 일어나 빛을 발해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니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린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렀다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있다면 예수님의 일곱 영이 우리의 뒤를 호위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면 얼마만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호위하고 그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주님이 앞서가셨으니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자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여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내가 가진 자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내 몫이 아니,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19장 17절 뭐라고 말했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육체에도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라는 거, 7장 8기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는 거. 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하죠. 무엇인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심령 안에 십자가만이 세워진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진정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진정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이 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속량함을 매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기력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낙심이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성경 구절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곧 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애통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이제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왜?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찬송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들의 구원자임을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에스라가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할 때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한데도 절을 했어. 하나님 앞에만 절을 했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 자들이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를 온전히 그들의 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서를 읽으면 하나님을 표현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 구원의 하나님. 뭐 많은 말들이 있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비록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른 이 시편 107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다시금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는 자는 그 찬양이 반드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질 때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치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지가 계시록 2장 3장 7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서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어지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입술이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가 비록 그들이 정말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와 사막 가운데 헤매는 심령이 되어지고 참으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이 가라고 배가 굶주려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하며 돌이키며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여서 혹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여,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일어나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 나오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속함과 회복을 바라고 또 바라며 구하고 또 구하며 간절히 찾아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